네, 여러분, 이제 불안해서 본편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사실 없는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것은 지금 페르난두 페소아가 그 가상의 인물, 베르나르두 소아르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원고를 이제 대신 집필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페르난두 페소아의 거의 반이명이라고 그러죠. 거의 분신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이 베르나르두 소아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일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제 1번 텍스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글이 굉장히 모순에 가득 차 있고, 오묘한 구석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해설을 해드리고요. 예. 또, 뭐 여러분께서 근데 글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앞 세대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을 믿었듯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태어났다. 이게 벌써 굉장히 오묘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이 1800년대 후반, 그다음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은 뭐 니체의 사상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점점 그 기독교적 신, 그것을 이제 버리는 시대에 태어났죠. 니체는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보시면 그렇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 니체왈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근데 그보다 앞선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그런 세대들이 있었겠죠. 청교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가톨릭이라든지, 유럽은 기독교가 중세 이후로도 계속 시대를 풍미했으니까요. 생활의 원리로 사상의 원류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이유 없이 신을 믿고, 그렇죠? 맹목적으로 신을 믿었지만, 자신 세대는 젊은이들이 이제 막 신을 조롱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유물론과 이런 것에 빠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신의 대체물로 인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에 반대하는, 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류를 선택했다는 거죠. 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지위에 이제 휴머니즘과 유물론과, 그죠? 신이라고 하는 그 관념론과 이러한 관념적 존재 그 위치에 이제 인간을 이제 선택해서 여기 위치에다 놓으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물론적인 사상, 그리고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럽이. 그러나 나는 언제나 주변부에 속한
인간이고 이게 주변인이죠. 그 지난 시간에 살펴 머릿말에 살펴봤듯이 이 사람은 조용하고 소심하고 진취적이진 않죠. 수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소시민이었죠. 소외된 사람. 내가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집단을 둘러싼 거대한 공간까지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죠. 주변인들이라는 사람은요 다소 중심부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중심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떠한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집단. 그런데 이 집단의 외곽에 이렇게 서 있어서 그렇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외곽이라고 해봅시다. 주변인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공간도 보이고 이 공간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는 보는데 이 집단 내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은 전혀 없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 방외인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방외인이란 말 되시죠? 방외인. 네. 우리나라 동양에는 방외인이란 개념이 있죠. 아웃사이더, 방외인, 아웃사이더. 이 방외인이라는 것도 방이라는 게 네모라는 뜻이거든요. 이 네모난 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외인. 네. 그래서 방외인의 입장으로서 지금 거대한 공간까지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을 완전히 내버리지도 인류를 대체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뭐 아무려면 좋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신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죠?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류에 대해서 너무 기대도 하지 않고요. 이런 거죠. 냉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쓸 때 굉장히 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으로 보다 보류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죠. 예. 어떤 것에도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경배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신은 신이니까. 예. 하지만 반면에 인류는 일종의 생물학적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신과는 다르게 인류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동물 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동물 종 이상이 될 수 없고 다른 동물 종과 마찬가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현세대에 대한 강렬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인류일 뿐이니까 신의 대체물로서 취급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의식과 더불어 인류에 대한 숭배는 동물이 신처럼 숭배되고 신이 동물의 머리를 지녔던 고대 숭배 신앙의 재현 같았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마치 신인에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가 일종의 자기가 볼 땐 더 원시적인 바로 이게 뭐겠습니까? 신이 동물의 머리를 지녔던 고대 숭배 신앙이니까 애니미즘이라든지 그죠? 애니미즘, 샤머니즘처럼 하나의 일종의 광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자기 현세대에 대한 강렬한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부적 사고를 갖고 있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쓴 거죠.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고 동물의 집합 체를 믿을 수도 없었던 나는, 그러니까 두 개 다 자신에게는 그거죠. 그런 주류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어울리지 않았나? 안타이죠. 속한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다.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공감을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가, 예. 저도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굉장히 주변인이라는 아웃사이더부터 옛날에 아싸였기 때문에, 예.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거리를 데카당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데카당스라는 것은 일종의 뭐 퇴폐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거죠. 뭐 회색 분자처럼, 그쵸? 네. 당스란 무의식의 완전한 상실이고, 무의식이야말로 삶의 기반이다. 그러니까 사람 삶의 기반을 완전히 뺏겼다. 그쵸? 무의식을 상실됐다는 얘기니까요. 그쵸? 만일 심장이 의식을 갖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진작 멈췄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자신의 심장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자기는 미리 이미 심장이 멈췄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주변부에 속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받는 부류가 어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버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인싸들이죠. 인싸인데 인싸들 중에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사람을 잘 속일수록, 인싸 중에서도 사람을 잘 속일수록 사람을 속인다, 그죠? 인싸에 속해서 사람을 잘 기만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는 사람들일수록 인기가 높고요. 그리고 그 인싸들은 안티도 많아요. 안티도 많지만 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지를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유튜버를 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인간 중에서 경계인들이나 경계인들은 특히 양비론자들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경계인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회의주의자들은 뭐 팬이 없어요. 안티만 있습니다. 그냥 다 안티라기보다 다 그냥 경멸하는 거예요. 경계인은 경멸받기 쉽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은 경멸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쪽에서 공격받아서 아무도 친구가 없고 쓸쓸하게, 그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진짜 그러니 나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얼마 안 되는 이들에게서 단념이라는 삶의 방식과 숙명이 된 관조를 빼곤 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체념하는 것, 그다음에 관조 이게 멀찍이서 바라보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살려면 굉장히 열광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같은 것들, 집단적인 어떤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도 없다. 신앙은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의 형식이라고다 했던 일종의 감성이잖아요. 감성. 논리로 따지면 신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건 없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철저히 따고 따져 들어와서 이거는 막 말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면은 어느 것도 성립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믿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도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추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 이랑 이렇게 뭐 친구가 막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외롭겠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추상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혼은
오로지 삶에 대한 미학적인 관조를 위해 존재한다. 멀찌감치서 얼만큼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 세상의 모든 장엄함과 동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장엄함,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전 대통령이 그 어떤 국정 농락이죠. 국정 농단이라는 말은 사실 농단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맹자에 나오는 맹자인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데 국정 농락이 사실은 더 옳은 표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섰잖아요. 그러한 그 굉장히 장엄한 역사적 순간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는 이 사람은 아예 뭐 그냥 배제되어 있는 거.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배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스러움에도 그러니까 종교도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죠? 인간적인 것을 경멸하는 우리는 정제된 쾌락주의 안에서 여러분이 정제된 쾌락주의 안에서 우리의 뇌신경에 어울리도록 배양된 무의미한 감각에 스스로를 맡겨버린다. 그러니까 이 늘 으슥한 카페에서 자기 자신이 인간을 관찰하면서 그걸 미학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쵸? 실질적인 그런 역사적인 현장 이런 것에는 참여하길 거부하는 그렇죠? 그래서 정제된 쾌락주의 이거는 적극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예,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관찰하면서 관조를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쾌락. 뭐 보면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앉아서 사람들 관찰하면서 그걸로 이제 소설 같은 거 쓰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패스워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설이 아니라 시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자연법 법칙에 복종한다는 핵심 교훈만을 취한다. 이 절대 법칙 앞에서 우리는 제멋대로 반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반항 역시 자연법 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당시에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맹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누구였더라? 라플라스였나요? 결정론적인 어떤 그러한 과학자들의 그 학설이 지금 대세가 되었던 시절. 그리하여 이 교훈마저도 아주 오래된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 다를 바 없음을 확인하고 허약한 자가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훈련을 포기하듯이 더는 애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자신은 이 자신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취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학식을 소망하는 자의 양심을 갖고 감각의 책 위에 고개를 숙일 따름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외로운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자기가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그러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감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인 저서들 그러한 것에서 이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고개를 숙여서 본다는 읽는다는 느낌도 있지만 경탄하면서 이렇게 경배한다 이런 느낌도 있죠. 이분이 문학을 좋아했으니까요. 그 무엇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감각만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감각
아내 은신처를 마련하고 방대한 이국 땅을 탐험하듯이 감각을 탐구한다. 여러분 이거는 저거네요. 저기 우리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앙드레지드 그 새로 지상의 양식을 지금 읽었는데 여기 보면 감각만이 확실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이런 거 감각만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다. 감각만이 현존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현존이라고 얘기했었던 앙드레지드의 사상도 보이네요. 그죠? 네, 앙드레지드. 그리고 감각 안에서 은신처를 마련한다. 감각 안에 틀어박혀서 방대한 이국담 탐험하듯이 감각을 탐구한다. 이거는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트를 강하게 암시하죠. 마르셀 프루스트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기의 방을 자신의 방을 코르크로 이렇게 그렇게 막은 다음에 그렇죠? 자신의 화장실도 안 가고 자신의 배설물이랑 배설물 이런 거 한여한테 나르게 시키면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틀어박혀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썼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합니다. 아주 유미주의자의 모습도 있죠. 우리가 미학적인 관조뿐 아니라 그 방법 과 결과를 표현하는 일에도 열중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는 거, 쓰는 거, 우리가 쓰는 산문과 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하려는 의지를 걷어내고 보면 독자의 주관적인 쾌락에 온전한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큰 소리로 책을 낭독하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글을 쓰는 이유도 글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하며 우리가 쓰는 글은 가장 불확실한 미학적 관조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 불확실한 미학이 불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하니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석양이나 더 이상 고요한 졸음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산들바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석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름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각상과 산을 똑같이 관조하는 자로서 지나가는 날들을 독서하듯 즐기며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본질로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꿈꾸는 우리는 똑같이 조각상 인공물과 자연을 똑같이 관조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지나가는 날들을 독서하듯이 관조하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바꿔서 표현을 하려는 우리는 한번 완성되고 나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을 뿐더러 예전에 있었던 일인 양 즐길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분석과 묘사를 늘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이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장은 인생은 감옥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밀집을 엮어야 한다고 했던 비니, 이거는 저래요.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비니와 같은 비관론자의 입장과는 다르다. 굉장히 이거 비관론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네요. 그 이유가 나와 있겠죠? 왜, 뭐가 다르냐? 비관론은 모든 것을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과장스럽고 불편한 태도다. 이게 이거는 비관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이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불편한 과장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도 굉장히 비관론 같은데, 그죠? 네. 하지만 네. 그런데 예, 하지만 이거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자신의 비관론, 이 글 쓴 사람의 비관론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비니의 비니란 시인의 비관론자 입증과 왜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잊기 위해 밀짚을 엮는 죄수라. 라기보다는 그저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베개에 술을 놓는 소녀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베개에 술을 놓는 소녀에 가까운 유희.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시간을 때우는 그야말로 뭔가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빈이라고 하는 시인이 얘기한 것은 뭐지, 감옥에서 자신의 숙명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뭔가를 쓰는, 예. 뭔가를 잊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관론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인생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가는 마차를 기다리며 머물어야 하는 인숙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머물며 기다려야만 하니 감옥으로 여길 수도 있겠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사교장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참을성 없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숙을 감옥으로 여기는 건 잠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방 안에 누워있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준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감옥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에 자신은 찬성할 수 없다. 맞아. 그런 건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다. 그죠? 이런 거. 사교장으로 여기는 건 음악 소리와 말소리가 편안하게 들려오는 저쪽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들에게 넘긴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거나 이러한 사교장으로 내 인생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문가에 앉아 바깥 풍경의 색채와 소리로 눈과 귀를 적시며 마차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만든 유랑의 노래를 천천히 부른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각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것을 관조하다가 그거를 이렇게 기술하고 그러한 사람.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밤이 오고 이게 죽는다는 얘기죠? 나 도착하리라. 나에게 주어진 산들 바람을 즐기고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주어진 내 영혼을 즐길 뿐. 더 이상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 내가 여행객들의 책에 적은 글을 언젠가 다른 이들이 읽고 나처럼 경치를 감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관조라는 것을 통해서 더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인생이라고 해봅시다. 인생. 삶이라는데 여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작가는 여기에 뚫린 창을 통해서 바깥의 풍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즐긴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산들바람을 느낀다. 아, 자기는 이 안쪽이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런 뜻인 것 같죠? 그죠? 네. 야, 신기하네요. 아, 오묘하죠? 좀. 만약 아무도 읽지 않거나 읽었으나 누구 하나 즐거워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굳이 뭐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주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겠다, 않는다. 자기는. 그러니까 뭐 속세라기보다 속세 안에 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을 굳건히 유지하고는 그러한 아웃사이더, 참다운 아웃사이더의 태도가 느껴지는데요. 아주 편안하면서도 오묘하고 그렇습니다. 편안하다. 편안하지만은 않네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오묘하고 참 알쏭달쏭하면서도 참 역시 매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2번 텍스트 또 들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가면서 같이 해석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으로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불안해서 또는 불안해 책을 검색하시면 책이 나오니까요.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